하이 하이, 노르웨이에서 온 로라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다니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아, 근데 진짜 맛있겠어요. 지금부터. 아, 진짜 맛있어요. 한국 음식 되게 좋아하나 보다. 네, 다 입맛이 진짜 잘 맞아요. 노르웨이 음식 약간 엄청 맛있는 거 없어서 그냥 한국 오고 되게 신세계였어요. 유튜브 채널 보고 네. 이름 너무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아, 연어 나라에서? 제가 노르웨이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들 보통 연어밖에 몰라요. 되게 작은 나라여서 복지가 좋거나 연어 보통 말해요. 또 뭐가 유명해요? 근데?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거밖에 몰라요. 연어를 실제로 많이 먹어요? 한 일주일에 한 번 보통 먹는데 고등어도 많이 먹고 그리고 우리 약간 회로 안 먹고 보통 구워서 먹어요. 일반 대학을 다니는 거예요?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한 어학당 한 1년 동안 다니다가 바로 입학하고 가을 학기 입학했어요.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 없어서 조금 외로웠던 것 같아요. 만나는 자리 없어서 조금 갑자기 조심해졌죠. 근데 대신에 동아리 가서 거기에 친구들 좀 만들었어요. 주짓수 동아리. 우리 학교 좀 유명한 주짓수 동아리 있어요. 또 요즘 상황 때문에 같이 모여서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수업도 온라인 수업하고 있어요. 네. 교수님들이 우리 심심할까 봐 과제들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심심하지 않아요. 그러면 원래부터 심리학과를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평신과 의사여서 어렸을 때부터 심리학 책 많이 읽었고 또 뭔가 제 성격이랑 그냥 잘 맞는 것 같아요. 친구들 맨날 저한테 상담 같은 거 많이 했고 아마도 엄마의 영향 때문에 저도 약간 그런 거 좀 잘 틀어주나 봐요. 어머니가 심리학과라서 한 건 알겠는데 왜 그걸 한국에서 하는지. 그쵸, 그거 좀 이상하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른 문화에 관심이 많았어요. 한번 아빠랑 한국으로 여행 와봤어요. 조금 어렸을 때. 우리나라 정말 안전하고 좋은데 한국도 되게 그 부분에 되게 비슷한 느낌이 있었어요. 아빠랑 저녁에 작은 골목에 걸어가도 되게 안심한 느낌이 있었고 또 우리 뭘 카페에 놔두었을 때 아무 사람 안 가져갔으니까 그냥 첫 인상이 너무 좋았고 저 아시아 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일본이랑 한국 고민했을 때 그냥 당연히 한국 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음식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처음 왔을 때 김치 먹었을 때도 너무 매웠어요. 근데 지금 닭발도 잘 먹어요. 뭔가 매운 음식 먹으면 일하는 식구들이 보통 절 보고 아, 좀 매운 것 같아요. 조심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competition spirit 좀 세지고 맵다고 하면 무조건 가장 많이 먹어야 돼. 노래 사람이 그래요? 아니면 그냥 본인? 아, 그냥 저만. 다른 곳에 그런 성격이 없어요. 전혀. 매운 거에만. 그럼 한국에 지금 3년 있었나요? 2년 반. 아직도 얼어 안 됐던 것 같아요. 뭔가 문화적으로 익숙해야 될 부분도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뭐가 제일? 존댓말. 존댓말. 존댓말 쓰는 거 그 컨셉도 되게 좋아해요. 뭔가 다른 사람한테 그냥 말로 그런 respect 전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데 익숙해지는 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말 실수할 때 조금 불편해지는 거 볼 수 있어요. 심리학과 이것도. 바로. 근데 진짜 심리학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 문화사에 약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도 취미로 하고 있지만 또 두 번째 취미가 책 쓰는 거예요. 심리학 책. 노르웨이에서 산 외국인 노르웨이에 대한 책 썼는데 그거 읽고 뭔가 우리 이상한 cultural norms 그거 너무 파스티브하게 보여주니까 그 책 읽고 뭔가 우리 문화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 있으면서 심리학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것들 보고 한국인들 좀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있는데 제가 외국으로서 그거 너무 약간 신기하고 좋게 보니까 그런 책 한번 저도 써보고 싶어요.
아마도 나중에 대학원 가게 되면 그때부터 좀 알 것 같은데. 대학원까지 갈 생각이에요? 네, 무조건 가고 싶어요. 그럼 이쪽을 진짜 즐기는구나. 아, 진짜 너무 좋아해요. 와. My life's calling. 근데 아빠도 엄마랑 똑같은 의사인데 철학적인 거 많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엄마랑 심리학적인 거 많이 이야기했고 아빠랑 항상 약간 철학적인 대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실습을 많이 했구나. 진짜 많이 했어요. 처음에 좀 억지로 했는데 이제 저도 어른 됐으니까 뭔가 관심이 비슷하게 가요. 그거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외국인 보면 다 문화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 보고 약간 백인이니까 리액션들도 엄청 많고 활발하고 뭐 스킨십도 좋아하는 거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거 노르웨이 문화 절대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이랑 우리 그냥 버스 기다리면 무조건 1m 디스턴스 있어요. 네. 그거 뭔가 우리나라의 예의? 다른 사람의 personal bubble 안으로 가면 너무 안 좋은 거니까 이번 방학에 노르웨이 너무 가고 싶었는데 처음으로 여름에 못 가니까 조금 슬프다. 부모님도 많이 보고 싶고 전 어슬로에서 왔는데 우리 고향 너무 여유가 많아요. 문화적으로 사람들이 너무 여유가 많아서 아빠도 여유가 많아요. 북유럽에 희게이라는 컨셉 있는데 아무 재미있는 일 없이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는 거? 엄청 재밌는 거 하면 그거 희게 아니고 친구들이랑 집에 있어서 TV 보면 그거 희게고 아니면 캠핑 가서 그냥 이야기하면 그거 희게예요. 그거 우리 문화한테 그냥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그런 거 엄청 즐기고 방학이 있으면 노르웨이 한 달 동안 가서 여유로운 시간 좀 보내다가 다시 와서 재밌게 놀 수 있어요. 노르웨이에서는 희게만 하고 네, 희게만 하고 재밌는 거 별로 없으니까 한 달 지나고 다시 한국 너무 기쁘해요. 그리고 또 다른 문화 가보면 자기의 온 나라도 또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옛날에 노르웨이 살았을 때 뭔가 나쁜 것만 볼 수 있었는데 이제 한국에 한 2년 동안 살아보니까 옛날에 생각했을 때 그냥 노르웨이 사람들 너무 차가운 것 같아요. 차가운 거 아니고 미국에 말 걷는 거 리스펙트고 우리나라 다른 사람 그냥 그 사람 냅두는 거 그거 예의예요. 제가 한국에 오고 나서 한 1년 전부터 저도 좀 많이 우울해졌고 한국에 사는 것도 외국인들한테 힘들고 좀 외로우니까 그거 잘 느꼈는데 허니문 컨셉이라고 말하는데 그냥 누구나 다른 나라 가고 나서 한 1년? 2년 후에 갑자기 그런 슬럼프 와요. 신기하고 재밌는 것들이 그냥 일상태고 원래 살았던 일상 보다 조금 더 힘들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 힘든 거 느끼는 사람들 많아요. 뭐가 제일 힘들어요? 일단 인간관계도 우리나라랑 되게 달라서 항상 인간관계 해야 될 때 좀 boundary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노력으로 그거 계속 넘어가야 돼요. 한국인이랑 어떤 대화할 때 reaction 되게 중요해. 근데 우리나라에 보통 reaction 잘 안 해요. 좀 재밌는 이야기 할 때 어이, 어 이런 거 진짜 자유롭게만 하는데 한국에 사람들이 다 같이 와 이런 거 하니까 일본 안 가도 다행인데 친해지려고 하면 당연히 리액션도 잘해야 되고 이야기도 재밌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조금 힘드니까 제가 그거 노력으로 항상 좀 더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빨리 피곤해져요. 그래서 한 명 있으면 괜찮은데 한 세 명 있으면 그냥 대화 집중하는 거 어려우니까 한 시간 후에 그냥 집에 가서 자고 싶어요.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노력 많이 했어요. 오늘 너무 재밌게 보냈고 음식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제 유튜브 채널 연어나라에서 온 프로라입니다. 한번 시간이 되면 놀러오세요.